저희 교회 어린이부에서는 매년 부활절에 맞춰 어린이 바자회 우병이요 축제를 합니다.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예요. 올해에는 네 번이나 심장수술을 한 갓난아기를 위해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복지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. 심은웅 하나는 작년 10월에 출생해서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왔고 이제 뭐 동맥관 개존이라든지 선천성 승모판 폐쇄부전이라든지 선천성 심장질환이 좀 심해서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.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던 중에 자가호흡이 좀 안정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경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아이가 나오고 안 아픈 적 있잖아요. 근데 자는 지금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거든요. 그냥 기도가 빨리 회복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. 회복하고 또 이름처럼 은혜가 넉넉한 아이처럼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우리 은우를 위해서 와주신 분이 애도와주고 우리 하나님 께서 감사하더라고요. 저렇게 와주신 분들이 내 삶 쪽에서 정말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서 저희 항상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저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야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죠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할 물건들은요. 이쁜 모자, 공주님 구두, 제가 가장 아꼈던 핸드백이에요. 이쁘게 입으시고 봄나들이 떠나세요. 저는 오병이어 축제 때 귀여운 눈사랑 스노우볼, 멋진 왕관, 그리고 예쁜 망사머리띠를 기증할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우병이어에 제 자전거를 기증하러 나온 색색동 서지섭 한우상입니다. 저는 이번 우병이어를 통해 제가 어릴 적에 아껴 타던 제 자전거를 기부하러 나왔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우병이어 홍보 영상에 3년째 출연하고 있는 고석현입니다. 이번에 기증할 물품은 현대백화점에서 산 어린이용 고급 선글라스입니다. 그리고 이 헤드셋은 별 3개의 삼성 헤드셋입니다. 오병이어에 참여하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이번에 부회장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석진 집사입니다. 이번 오병이어 축제에는 한 살 심장병 환우를 돕는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기증할 것은 수국입니다. 이 수국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보, 그럼 난 좀 더 큰 수국으로 기증할게요. 근데 그건 좀 비싼 건데. 큰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. 아, 네. 그럼 전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로즈마리와 무엇인지 갈아 먹을 수 있는 주서 믹서기를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. 쟤는 먹을 거 진짜 좋아하신다.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적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입니다.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큰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. 이번에도 심은웅 어린아기를 돕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받으셔서
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.